가게가 안 되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. 네. 가게에 돈 들어오는 방법. 네. 알려주세요. 알겠습니다. 정말 대한민국 분들 다 가게 장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무척 힘들었을 텐데 이제 코로나 조금 벗어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만만치 않게 많아요. 가게 우리가 대부분 돈이 들어오면 카운터에다만 돈을 넣는다고 생각하잖아요. 아, 돈 벌으면 무조건 카운터에다 막 지금 넣기 바쁘잖아요. 뭐 카드도 찍으면 긁으면 카운터에다만 돈 넣고 다른 데에서는 돈 넣지 않고 거기다만 돈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랬으면 어떨까? 좀 가게에다가 모퉁모퉁에다가 좀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을 좀 해서 복주머니 조그마한 복주머니를 하나 사가지고 보이지 않게끔 손님들이 보이지 않게끔 모퉁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사각형이면 사각형, 육각형이면 육각형, 삼각형이면 삼각형. 가게마다 다 구조가 틀리잖아요. 거기에다가 모퉁에다가 조그마한 지갑이 아니라 조그마한 복주머니 한 이 정도 된 복주머니에다가 한 돈 3만원 뭐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넣어도 되고요. 단 1000원짜리는 넣지 마세요. 1000원짜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말부터 1000원짜리는 귀신을 부르는 돈이지 돈을 이렇게 불운하게 하는 돈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 어른들도 하셨거든요. 저희 입장에서 그렇고요. 그래서 카운터 돈은 큰 돈, 고래 돈, 그리고 이렇게 모퉁이에 있는 돈은 작은 돈, 작은 돈이지만 작은 물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가게 모퉁이에다가 조그만하게 딱 인테리어 소품을 딱 해놓고 거기다가 복점에 딱 넣으시면서 돈을 조금 좀 넣어보시면 그게 야야야! 우리 만났어! 우리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가가지고 둘이 돈 모아서 우리 큰 카운터로 들어가자!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카운터에 돈이 수북이 쌓일 겁니다. 그러고 나면 돈도 들어오고 내 근심은 나갈 거예요. 웃음이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웃음이 당연히 들어오겠죠. 그쵸? 건강 유의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. 장사 잘 되시고 장사 대박 나세요. 화이팅입니다.